저는 지난해 8월 이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 관점에서 메시아닉 유대인이 번역한 유대인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겠다라는 계획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후로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유대인 신약 성경은 지금까지 세 명의 번역자가 성경을 3등분해서 각자 맡은 부분을 번역을 마쳤고요. 그 뒤에 한 분의 또 번역 전문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훑어보면서 이 번역 전체 내용을 감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인 신학자가 이 내용들이 과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작업도 또 역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대인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를 쭉 훑어보면서 번역 감수하셨던 이문묵 목사님을 좀 모시고 유대인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신 소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고생을 통해서 예, 많은 걸 또 얻었습니다. 뭐가 제일 고생스럽던가요? 아무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예. 예, 이것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예. 예, 많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문묵 목사님을 이제 번역 전문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몇 권 정도 하셨고 또 우리가 알 만한 대표적인 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번역은 약 한 70권 정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A.W. 토저, 앤드류 머레이, 데이비 위컬슨, 이엔 바운즈, 뭐 조나단 에드워드 뭐 이런 분들의 귀한 책들을 다수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을 번역하신 분으로서 이번에 그 유대인 신약 성경 그 번역 감수를 하시는 일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일반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혹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아주 특수한 그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을 또 이렇게 감수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중대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것이 굉장히 압박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목사님은 이번에 그 이 유대인 신약 성경 번역 감수 작업을 통해서 처음 유대인 신약 성경을 아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유대인 신약 성경은 원래 이제 Complete Jewish Bible이라는 이름으로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7, 8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계속 참고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을 했고, 예, 책을 쓸 때에도 예,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참고를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뭐 번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외국 원서라고 그러죠. 그 원서들을 많이 접해서 유대인 신약 성경을 7, 8년 전에 일찌감치 이렇게 접하실 수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한국 목사님이 유대인 신약 성경 Complete Jewish Bible 이거를 그 읽어보고 또 설교하는데 참고하고 그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예. 저는 이미 그 유대적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유대적 그 세계관이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이렇게 좀 느낀 바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정독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에 이제 작업하면서 쭉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읽고 있었던 개역개정 성경책이라든가 또 쉬운 현대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성경 이런 책들하고 이 유대인 신약 성경하고 굳이 얘기하자면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문화하고는 많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는 그 유대적 관점, 그 유대적 그 세계관,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미묘한 그런 문화적인 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유대적 관점, 유대적 문화, 유대적 정서가 잘 설명이 되어 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그 성경은 유대인이 번역한 유대인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네. 영어로 번역한 책. 근데 그 번역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네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메시아니 유대인이었다. 네. 데이비스턴이라는 분이 이걸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은 분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정통 유대인 그야말로 율법,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그것만 믿었던 분인데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메시아닉 주가 돼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좀 번역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착수를 해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유대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 이름이 아니라 오리지널 이 히브리어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예수,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뭐 헤수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라고 당시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1세기의 그 배경에서는 예슈아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케파라는 이름을 사용했고요. 원래 성경 현대어 성경에서도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개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개바. 원래 이름이 케파군요. 네, 네. 케파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당시 1세기 때 그들이 사용하던 그 발음대로 하면은 요한안이라는 그런 발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안 하고 케파라고 하고 요한 대신에 요한안이라고 하고 예수님 대신에 예슈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인으로서 외국인과 외국인들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제 이름이 그 이게 발음이 좀 달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은묵이지만은 저를 부르는 그 외국인들은 임윤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음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아, 내 이름은 원래 저게 아니고 이건데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나는 예수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슈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분의 원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린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야 이게 아니라 예슈아 하고 불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름뿐만 아니라 또 지명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명과는 좀 다르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베다니를 베이트야니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예루살렘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영어식 뭐 제루살렘이라든지 한국식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발음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도 갈릴리. 예, 갈릴이라는 두 음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 같은 것도 그 히브리어로 이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면서요. 유대인들은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지 않죠. 예, 이건 홀리 스피릿은 영어고요. 그리고 성령도 결국은 이제 한국어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이렇게 부를 때 루아우 하코데시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도 푸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울, 네. 사도 바울 이름이 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읽고 있었던 개역개정에서는 근데 이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울 바울이 아니라 샤울로 끝까지 간다면서요.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샤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죠. 왜냐하면 샤울이라는 또 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다 혹은 유대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그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또 다른 애칭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했겠죠. 그것이 또 하나의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사용했습니다. 원래 샤울이 샤울이라고 하는 본인의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네. 그 사는 동네나 그 이 문화권이 이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 얘기죠. 네. 예수님을 믿기 만나기 이전부터도 당연하죠. 이것 말고도 또 단어나 이런 그 이름 말고 내용적인 면에서 개역개정 성경과 유대인 신약 성경의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거나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작업하다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요. 놀람을 넘어서 이거는 참 참신한 번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고 있고요. 유대인 신약 성경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네요. 예. 개역개정에서 이 세대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이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은 개역개정에서 얘기했던 이 세대는 영어로 얘기하면 제너레이션이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번역한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는 These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ople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원래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people이 단수 형태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단수 형태로 쓰일 때는 한 나라의 민족이나 그 그룹의 그 어떤 특정한 그룹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people이라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혹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으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다 들어가야 마지막에 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실 때는 또 이게 꼭 말세에 일어날 그 징조 같이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세대가 가기 전에를 이 민족이 사라지기 전에 그렇게 번역이 바뀌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지면서 설교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그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과거에 곧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이미 끝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과거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니다. 1세기 때 끝나기에는 너무 좀 독특한 내용들이 있다. 왜냐하면 징조가 아직까지 다 발생이 되지 않았고 복음이 완전히 온 세계에 다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스턴이 이것을 결국은 1948년 이후에 이것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후에. 네. 그러니까 예, 예. 1948년 이전에 이
구절을 보면은 당연히 this generation이 맞는 것 같은데 48년 이후에 다시 이 구절을 보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의 세대가 아닌 그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민족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럼 이 신약성경, 유대인 신약성경은 그야말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바탕 하에 네. 쓰여지고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겠네요. 예. 그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이건 말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9절을 그 개역 개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데이비스턴은 미리암의 남편이 될 요셉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은 아직 신약에 쓰이기 전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토라를 믿는 사람들은 토라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아하. 토라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토라를 그냥 배운 사람들만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 토라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유대인들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다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의로운 사람으로 하지 않고 왜 집어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가? 토라를 읽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군요. 구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동안 이렇게 좀 그 두루뭉술하다든가 명확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선명하게 아주 초점 정확하게 맞는 그런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이 프린트해서 우리 가족에게도 이렇게 읽게 했는데 이것을 읽었던 제 아내는 이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혹은 직접 연극장에서 연극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작업을 하시면서 목사님도 책상을 치면서 아니면 무릎을 치면서 이야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헬라어로 사용된 그 전치사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in이라고 보통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in the nam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